직업과 직무가 이 분야에 잘 어울리실 것 같거든요. 자격증이나 저랑 같이 상담하신 거 토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진 씨 뭐 하고 계세요? 아, 오늘 면접 볼 곳이 이 상담이 필요한 그런 분야거든요. 상담인 제가 전문 분야예요. 주변에서 뭐 결혼 상담, 연애 상담, 취업 상담 모두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자신이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서산 세일센터는 기업 맞춤형으로 직업 교육 훈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격증도 취득하고 직무 능력도 향상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이 많은 편입니다. 올해도 820명의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저 면접 보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면접 오셨는데 먼저 자기소개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2023년 제가 가장 눈여겨본 기사가 있습니다. 서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서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일 잘했다. 전국에서 일 제일 잘했다. 제가 본 기사인데요. 제가 이곳에서 직업 상담사로 함께하면서 이제는 더 큰 기사, 더 핫 이슈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네, 새로 일하기 센터 직업 상담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취업 상담, 그리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취업 후에 사후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혹시 직업 상담사로서 본인만의 강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아주 예리하고 통찰력이 있어서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내는데요. 이 직업 상담사가 내담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아주 꿰뚫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면접관님께서 지금 필요한 건 휴식과 퇴근이시죠? 맞습니다. 저는 눈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2024년도에 새롭게 진행했으면 좋을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성으로서 경력 단절 여성들은 사실 육아하느라 꾸미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면접 비주얼 만들어주기 지원 서비스. 그 사업 있어가지고요. 나를 바꾸는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아, 나를 바꾸는 시간이요? 네, 좋은데요? 퍼스널 컬러, 뭐 취업 증명사진, 그리고 뭐 우울증 검사 이런 것도 다 해가지고 자신감 있게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워라벨이 지금 현재 너무 중요하긴 한데 만약에 남자친구와의 저녁 약속이 잡혔어요. 근데 선배가 연장근무를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저는 일이 우선인 워커홀릭형 여성입니다. 남자친구의 약속은 다음에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것에 불만을 가질 시 저는 이별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적인 약속이나 제 개인 시간에 무게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제 커리어, 이곳에서 펼쳐나갈 앞으로의 큰 그림, 비전, 그곳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바라본 마인드는 너무 좋은데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화가 나라고 하죠. 내가 내 커리어를 싹했다는데 저를 응원해줘야지 응원하지 못할 망정 저를 비난하나니요. 그런 남자친구라면 필요 없습니다. 집에나 가버리라지. 지금 이력서 보니까 응원과 잘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뭐든 응원하는 마음이 워낙 저희 많이 있어요. 새로 일하기 센터 응원을 한번 응원가를 한번 응원가의 가장 포인트는 응원하는 마음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멜로디보다는 구호 느낌으로 세일, 세일, 폭탄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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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일하기 세일 이렇게 파격적인 새로 일하기 세일. 포부 가지고 있으신 거 한마디만 네. 해주세요. 이제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존감,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런 것들을 지탱해주는 게 바로 서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저는 이 센터가 그 여성들에게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되는 이유를 알려주고 싶은 그런 직업 상담사가 되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전화 주시나요? 문자 언제 주시나요? 제가 오래 기다리는 성격은 아니죠. 좀 자신감 넘치게 얘기해 주시고 공감도 잘해 주셔가지고 민원 상담을 굉장히 잘하실 것 같고요. 세부적인 뭐 여기 직업 상담사가 일하는 부분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많이 공부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아서 하신다면 잘 하실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뭐 잘하는 건 아니니까 배워가시면서 하시면 누구 못지않게 직업상담사로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결과는? 합격입니다. 합격이요? 와! 또 해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면접 도장 깨기! 줄줄이 합격이에요. 우리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서산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날개를 달아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다음 면접은 어디?